처음에 이제 물질의 무더기입니다. 34번입니다. 그 가운데 차가움 등으로 인해 변하는 특징이라고, 여기서는 변하는으로 했는데, 그죠? 우리 다른, 요거는 청정도를 제일 먼저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그죠? 주석서 문헌이나 우리 경에서는 변형되는 특징, 이렇게 옮겼습니다. 변하는 거는 막 변형이나, 그죠? 근데 형은, 왜냐면 물질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형자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법은 그 무엇인 것 하나로 묶어 물질의 무더기라 한다. 그렇죠. 변형이 들어가야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수온은 안 변합니까? 느낌도 변하고 다 변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변화지. 그죠? 그 물질의 특징으로 할 때는 변형으로 해줘요. 그죠? 그것이 물질의 특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상업자니까부터 다른 그죠? 거기서는 전부 다를 변형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최초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변화는 특징에 의해서는 한 가지지만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두 가지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변형된다는 특징으로는 물질은 한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을 더 세분하면, 그죠? 더 해체해서 들어가면은 근본 물질과, 그죠? 파생된 물질. 이렇게 해서죠. 근본 물질로 네 가지, 파생된 물질로 24가지에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을 전체 28가지로 해체해서 제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36번부터, 35번부터는 근본 물질은 뭐고, 그죠? 그다음에 그 파생된 물질은 뭐고, 이걸 했잖아요. 28가지 물질을 전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있잖아요. 법을 정의하는 방법은 기본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특징이 뭐냐? 그렇죠.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법의 역할이 뭐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역할, 이 법이 일어나는, 그죠? 그, 가까운 원인이 뭐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 뺀 부분 같네? 가까운 원인?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곳, 있잖아요. 요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파생된 물질과 근본 물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려면, 그죠? 좀 많고, 그래서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 두 번째 나눠드린 거 제일 앞에 보면은 28가지 물질이 개요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나누고 있죠. 이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옮긴 아비담마타 상가는 9세기 내지 AD, 9세기 내지 10세기 때 아누르따라는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지으신 겁니다. 아누르따 스님은 그 인도 출신이랍니다. 인도 출신인데 스리랑카에 가서 상자부 불교 아비달마를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근본 물질, 원래는 근본 물질, 파생된 물질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죠? 오히려 이것보다는, 그죠?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옮기는 것이 훨씬 물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죠? 후대에 와서는 전부 이렇게, 그죠?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물질은 뭡니까? 말 그대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구체적 물질을 합니다. 추상적 물질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의 어떤 특징, 성질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추상적인 성질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그죠? 그 추상적 물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 물질의 18가지, 추상적 물질의 10가지 이래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물질 안에 뭡니까? 근본 물질과 나머지를 또 파생된 물질로 이렇게 봅니다. 됐죠? 우리 책에서는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근본 물질과 또 나머지 전부를 그 뭡니까? 파생된 물질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 물질로 보면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죠. 지, 수, 화, 풍. 그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원으로 보면은 지계, 수계, 화계, 풍계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역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 물, 불,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물, 불, 바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말 그대로 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한자로 하면은 딱딱한 성질 되죠. 물질이 가지는 딱딱한 성질을 우리는 여기서 땅의 요소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경고성, 그렇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직접 지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손을 딱 이라면 뭡니까? 어떤 물질인지 물질이 되면은 딱딱하냐, 부드럽냐 느끼시죠?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거 하면 보들보들, 그죠? 여기 내면 딱딱 됐죠, 그죠? 그래서 경고성.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직접 지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수대 있잖아요. 그 물의 요소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점착성 이렇게 보면 되죠. 젖는 성질 혹은 응집성,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비다마에서도 있잖아요. 특히 상자보 아비다마에서는 이 응집성, 이거는 우리 몸이 직접 느낄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래봐 응집성은 안 느끼집니다. 이래갖고 뭐 이게 젖는 성질, 응집성이 느끼집니까? 안 느끼집니다. 상자보 아비다마에서 그래 봅니다. 근데 이제 북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응집성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다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신뢰 드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방이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그 화대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 뭡니까? 불의 요소입니다. 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열성이겠죠. 뜨겁냐 차갑냐. 바로 우리가 뭡니까? 이 바로 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뭐든지 하면 그죠? 뜨거우냐 차가우냐 미지근하냐 따따 미지근하냐 뭐 그런 거 다 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이 형용사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풍대죠. 풍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움직임, 유동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그죠? 이 뺨을 스치면은 그죠? 그 바람이 부는 그 유동성 직접 체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직접 체득이 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수화풍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보이는 그죠? 뭐 흙, 그죠? 물, 불, 바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 그죠? 고유 성질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경고성, 응집성, 열성, 유동성. 자, 이거를 우리는 그죠? 그 근본 물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감성의 물질 있죠, 그죠? 자, 우리는 눈귀, 코, 혀, 몸의 그죠? 그 뭡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서 감성은 영어로 말하면 센스입니다. 센스. 그래서 말 그대로 감각에 민감한 물질. 그거를 감성이라 합니다. 바사다라 그러고 그죠? 한글로 딱 그죠? 그 뜻을 설명하면 감각에 민감한 물질. 그래서 감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은 뭡니까? 눈에 있는 특별한 어떤 한 부분은 감각에 민감하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눈 제일 뒤에 있는 뭡니까? 동공 저 안에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면은 그 시신경이 탁 해고 내려가고 뭐 한다고 중학교 수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귀는 뭡니까? 말굽처럼 생긴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다 그럽니까? 뭐, 달팽이관.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도 그와 같이 있잖아요. 코 속에 있는 어떤 감각에, 그죠? 그런 게 냄새에 민감한 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혀도 뭡니까? 혀에 퍼져 있는 맛에 민감한 물질. 그죠? 그래서 단맛은 제일 앞이 민감하고, 그죠? 뭐, 그래 했죠. 그죠?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감각에 민감한 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몸 전체에는 뭡니까? 감촉에 민감한 물질이 몸 전체에 퍼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성의 물질은 다섯 가지입니다. 감성이 뭐냐면은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의 물질은 색, 성, 향, 미 네 가지면 됩니다. 감촉은 땅, 불, 바람의 3대임. 상자부에서도 이래 보고 북방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죠? 경고성은 뭡니까? 경고성은 감촉의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말씀드린 그 열성도기죠. 열성도 감촉의 내용입니다. 유동성도 감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대 있잖아요. 응집성은 몸이 직접 체득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남북방이 조금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이것도 그렇게 본다는데 정확한 어떤 뭐 그죠 설득력 있는 저는 그죠 그 설명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지수화풍 4대를 전부 다 그죠 우리 감촉의 내용으로 봅니다. 상자부에서는 그죠? 지, 화, 풍, 3대만 감촉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대는 어떻게 느낍니까? 상자부에서는 마음이 직접, 그죠? 체득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또 그렇게 또 입바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막, 그걸 보면, 그걸 보는 그게 있대요. 막 딱 이러면, 그죠? 마음이 딱, 그죠? 끈적끈적한, 그죠? 응집성을 딱 느낀다고 막, 아이고, 막, 저는 모르겠어요. 막, 아이고, 막. 내가 수행을 안 해서 그렇지, 뭐, 그죠? 뭐, 그런 말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제가 뭐, 수행을 많이 했다, 경지 높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못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그것도 상당히 영리하다, 그럽니다. 자기는 수행 하나도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까도 되죠. 그죠? 야, 이거 이상한 이야기. 오늘 또 왜 이러지, 그죠? 자, 이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성의 물질이 있습니다. 자, 여성, 남성. 그죠? 이것도 우리가 요새 또 뭐 과학적으로도 좀 그 안 되겠는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심장의 물질을 들고 있습니다. 심장 토대를 들고 있습니다. 왜 심장 토대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그죠? 삼가부에서 왜 심장 토대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자, 우리 특히 욕계에 사는 우리는, 그죠?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있잖아요. 이 몸을 의지해서 우리 만호가 일어나, 우리 저 의식이 일어나죠. 만호와 만호 있냐나 의와 의식, 그죠?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몸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저 밖에서 일어납니까? 엄마야, 척추귀신입니다. 그죠?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내 몸 어디에선가를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 몸 가운데서 어디를 의지해서, 그죠? 그 만호와 만호 있냐나. 즉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이 다섯 가지는 일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은 눈을 의지하고, 이식은 귀를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아마 눈의 감성, 귀의 감성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이런 토대가 없는 순수한 정신적인 우리 의와 의식, 즉 원으로 아마 만호와 만호 있냐나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우리죠. 심장 토대로 해서 그죠? 이 심장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단대 다 중국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심장이라잖아요. 벌써. 심장은 불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 한자 용어입니다. 그 왜 염통을 심장이라 합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어로 이걸 또 하트라 그러지, 그죠? 하트라 할 때도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심장을 하트라 하는 거는, 그죠? 벌써 이거는 그 마음과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인류는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이 심장과, 그죠? 우리 뭡니까? 마음을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새 와서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디에 주목합니까? 뇌를 주목하죠, 그죠? 그래서 뇌가 오히려, 그죠? 우리 그 만호의, 그죠? 우리 마음의 구체적인 그거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자부에서도 그게 많았어요. 그 제가 전에 아비담마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부 이제 상자부에서 큰 스님들은, 네, 우리 마음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뇌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걸 갖고 저는 심장 토대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면 두 가지를 되죠. 뇌 사냐, 심장 사냐. 그렇죠, 그죠? 그런데 뇌가 기능을 안 해도 심장이 만일에 아직까지 안 먹고 있다면 그걸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 의학적으로 그걸 본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벌써, 그죠? 소위 말하는 뭐 무의식이랄까, 잠재의식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의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 전문가들한테 해보는, 그죠? 내가 이미 기능을 안 하면은 반드시 죽는답니다. 죽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거의 동시에 이게 이제 먹는데 임상 그게 뭐 기록에 하면은 두 시간 정도 이것이 더 살아있은 경우도 있다고 뭐 그렇게 누구한테 들었더라. 어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죠? 이 심장을, 그죠? 그 어떤 우리 마음이 의지하는 근본 물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입장이 다 다를 거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심장 토대, 그럼 생명의 물질,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하고 죽은 물질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물질은 생명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자부에서는 특히 음식의 물질에서죠. 영양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북방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이 영양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구체적인 물질이고요. 18가지고. 추상적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한정하여서 허공의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여기서 허공은 아까사입니다. 순자가 아닙니다. 허공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불교하고 힌두교가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사모해왔던 게 있잖아요. 물질의 근본 물질을 뭐로 보느냐. 우리는 죽어도 사대죠. 근본 물질은 지수, 화풍, 그렇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저 힌두교는 죽어도 오대입니다. 지수, 화풍, 공. 여기서 공은 허공입니다. 지수, 화풍, 허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힌두교 그쪽에서 주로 베다 전공했거든요. 맨날 하면 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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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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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맨날 그래갖고 나중에는 사대인지 오대인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쪽에서는 요 허공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허공을 강조하냐? 허공에 생명을 걸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아를 있잖아요. 아트만을 실체가 있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트만은 그죠? 고정불변한 뭔가 실체가 있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아트만이 고정불변한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아트만이 깃드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트만이 물질을 그죠? 땅 지의 성품을 의지한다 이러면 바로 논리적인 그 모순에서 여러 가지 그게 됩니다. 지수 화풍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뭐 에테르 뭐 에테르라 하면 안 되죠. 에서 뭐 이래야 되는 거 모르겠는데 그죠? 이제 독일어로 하면 에테르잖아요. 그죠? 이건 뭐 벌써 서양에서 옛날부터 그런 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그죠? 자아가 의지하는 허공을 인정합니다. 그 불교는 이거 인정합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거는 또 그죠? 자아를 인정해 주는 비슷하게 그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대냐 5대냐 갖고 계속 논쟁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물질로는 4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이 허공의 성질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인정 안 해 주면은 우리가 그죠? 두 물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물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다르다는 것은 있잖아요. 구분이 된 이것이 볼펜이고 이것이 책이라는 것은 뭔가 허공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정하는 물질이랍니다. 한정하는 물질, 제한된 허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정하는 물질 이렇게 하면 저 안에 우리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허공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는가 하면 추상적인 물질에 넣어서 제한하는 성질로 한정하는 성질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정한 물질은 뭡니까? 허공에 의해서 제한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볼펜이 이렇다는 것은 뭡니까? 허공에 의해서 요 형상이 있잖아요. 딱 한정이 되고 제한이 됩니다. 이 기능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자불교에서는 그죠? 여기서 한정하는 물질,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제가 벌써 한정이라 해놨잖아요. 빠르게 체달해서, 그죠? 한정하는 물질로 허공의 요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교에서는 암시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몸의 암시, 말의 암시. 그렇죠. 불교에서 왜 이 암시가 중요합니까? 우리 불교에서 신업, 구업을 이야기하죠. 업은 삼업을 이야기하잖아요. 신구의.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만으로 짓는 업이죠. 자, 마음으로 짓는 업은 뭡니까? 물질적인 기관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몸의 업과 말의 업은 뭡니까? 물질적인 기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윗냐띠라 그래서 암시로 합니다. 그렇죠? 손으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아, 이거 하지만, 요래 하면 뭡니까? 암시잖아요. 오라는 표시잖아요. 그죠? 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몸의 암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암시는 북방에서도 이제 무표색이라 해서 우리 구사람 같은 데서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자부선 이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은 그죠? 그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가벼워진다 그러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하나도 안 가벼워진대요. 우리는 가뿐한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배가 고파지죠? 촉 체지가 있다가 뭡니까? 밥 딱 먹으면 가벼워지죠? 뭐 밥을 먹으면 무거워지는데, 그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실제로 가벼워지잖아요, 몸이. 그죠? 그래서 가벼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뭐, 그죠? 기분 좋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잘한다고, 그죠? 칭찬 막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데 적합해지죠? 그죠? 하, 그죠? 예? 뭐, 아버지, 그죠? 저는 뭡니까? 그, 100점 받으면 국민학교도 우리 부친이 10원씩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100점 받으려고 했잖아요. 막, 그걸 했어요. 그게 일종의 좀, 막, 그래 하면 그, 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다 물질이 가지는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 물질이 아니고 이걸 다 추상적 물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물질은 생성, 상속, 쇠퇴, 무상함이라는 이, 그죠? 네 가지 단계 있고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순간에 특정한 물질은 반드시 뭡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됐죠? 막 생겨나는 순간. 그러면 이 생겨나서, 그죠? 조금 그 상속이 되고 지속되는 순간. 그 다음 뭡니까? 이것이 이제 쇠퇴되고 있잖아요.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상하면 여기서 딱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빨을 갖고 한번 봅시다. 물론 이건 개념적인 거지만, 그죠? 이빨을 보면 뭡니까? 이빨이 제일 처음에 딱 생길 때 그게 생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 이빨이 이제 무럭무럭무럭 자라죠? 이것이 뭡니까?
상속의 그걸 보면 됩니다. 나이가 이제 20 넘고 30 넘고 해서 뭡니까? 이빨이 그죠? 저도 보면 이라면 그죠? 바보 그죠? 경상놈을 또디김에 그러죠. 이빨이 벌어지 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쇠퇴의 순간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뭔가 폭 빠지 뺍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은 전부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그걸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추상적 물질이죠. 그죠? 구체적 물질이 가지는 어떤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추상적 물질로 1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가지 물질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있잖아요. 저 특징되는 것만 있잖아요. 한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학습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6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이제 앞에 이제 물질 하나도 다 못 해갖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있잖아요. 특징만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89가지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다 살펴보면은 괴롭습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초기 불교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상자부 불교에서 있잖아요. 마음을 89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89가지로 나누어서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찰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마음이야말로 찰나다. 이건데 우리는 뭡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마음은 영원한 거. 일체유 심조. 그죠? 마음 깨쳐 성불 한다. 물론 마음 깨쳐서 성불 하겠죠. 근데 마음 깨쳐 성불 한다면 뭐 영원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이죠. 서양 종교는 뭡니까? 신 앞에 뭡니까? 아, 이라고. 불교는 뭡니까? 마음을 절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로 보면 이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음이야말로 너무나 무상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89가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죠? 우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다 끝냅니다. 반드시 해놓고, 어찌 될지 모르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선 그죠? 직장 생활 하시고 다 힘드실 건데, 이렇게 그죠? 저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